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5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자, 즐겁게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자,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한 준비 마무리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부산 강연에 3시간짜리 준비되어 있고요. 자, 80여 페이지 상당 필살기 안 지급한다 했는데요. 지금 현재 카운트 90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마 100페이지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 그냥 주식에 대한, 아, 그죠? 족보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면. 그죠? 아, 그냥 책을 본다면 여러분들 일일이 활자화 되어 있는 걸 읽어보기가 상당히, 아, 이해하기도 용이치 않는데, 자, 그죠? 여기만 봐도 컨비네이션을 해서 피보나치 조정대, 그리고 이평선 지지와 저항, 그죠?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래량, 수급, 이런 부분들, 아, 일목요연하게 그림책처럼 제가 준비를 확실하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 반드시 시간 내셔서 참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신 분들이, 지금 접수를 해 주셨고요. 한 12분 정도로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일주일 남았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죠? 야, 부산까지 가야 돼? 배우면은, 그죠? 부산이 그렇게 멀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저는, 부산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서울, 강원도, 대전, 전국 방방곡곡 선생님 쫓아다녔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안내 잠깐 해드렸고요. 자, 전일, 해외시장부터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필승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에 흔들흔들 하다가 막판 30분 남겨놓고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흔들림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싶어서 좋아하다가 30분 남겨놓고 확 밀어서 되게 실망했었는데요. 자, 야간에 벌어졌던 해외 시장에서 그래도 좀 안도감을 줬습니다. 자, 다우존스 1.42% 상승. 자, 나스닥 1.40% 상승. 반도체 지수 1.85% 상승. 독일도 0.73 상승. 자,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또 좀 달라집니다. 아, 급락 이틀 나왔는데 대번 끌어당기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자, 필승님 최근에 공부 좀 많이 했죠? 피보나치 여기서 그냥 생각한다 하면 벌써 한 61.8% 가까이 반등했다, 이게 느껴지시죠? 자, 여기 딱 꺼보면 돼, 이렇게. 자, 618 딱 넘었습니다. 그죠? 여기 그죠? 자, 그 말은, 안 꺼봐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만, 그죠? 그럼 여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부터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나 제가 여기 음봉 크게 두 개 떨어지는 구간부터 한 것은, 저 두 개의 음봉이 큰 낙폭이 있었는데 상당폭 강하게 만회해 왔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를 딱 보면, 자, 50% 넘었죠. 618 아직까지 멀었는데 38.2%, 50%, 618. 자, 50% 넘으면 좋다 안 좋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절반 정도 넘었으니까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자, 우리, 우등생들은 다 들어오시네. 그죠? 자, 모범생들. 그죠? 번개입니다, 번개. 요즘에 시간을 조금, 그죠? 화요일, 목요일 저녁 방송 한다 해놓고, 낮에 막 해버리고, 낮에 너무 많이 하니까 또 하면 중복되니까 그걸로 대체하고 했는데, 가능한 한 저도 방송 시간 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반드시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중간중간에 저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핑계 하나 될까요? 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 화요일 목요일 기다린다, 직장인들은 낮에 보기 상당히 힘든데 생방송 500명 이렇게 들어온다면 제가 그것이 가장 1순위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빈츠님, 제가 너무한 겁니까? 지금 현재, 그죠? 숫자보다 꽃배기 20배 이렇게 늘어난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우존스 상당히 강하게 이틀 반등했는데요. 자, 이유는 역대 최저 실업률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이 부침이 지표 하나에 흔들리고 이런다는 것에 상당히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농업,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라든지 실업자 이런 부분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화답하면서 반등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 숨은 이유 하나 있다 생각하는 것은요. 이렇게 자꾸 시장이 흔들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앞전에 0.25% 금리 인하할 때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어요. 뭐또 내린다 이런 거 장담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막 지표 안 좋아지면서 PMI 지수,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면서 10년 만에 최고 지수로 떨어지면서 낙폭이 왔다면 반등은 고용 지표 그죠? 그리고 실업자 지수 이런 거 좋게 놓으니까 반등합니다. 야, 참, 그죠? 어쨌든 반등해서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반등 아닐까 싶어요. 양봉 여기보다 큰데 잘 없죠. 지금 딱 봐도 0.93% 상승했습니다. 뭐 보나 안 보나 제가 맨날 보기 때문에 0.93잘 없었어요. 그죠? 가장 큰 폭의 상승. 야우. 자, 여러분들께 원래 토요일 날 유료방에 제가 시그널을 안 알려드리는데 혹시나 못 보고 계실까봐 이거 잘안 보시잖아. 그죠? 빈츠님하고 건강님은 필승님은 이거 반드시 깔아놓으십시오. 야간 선물 옵션 키움 들어가면 있어요. 키움 나이트 현재 나이트고 나중에 글로벌인가 뭐 그거 설치하면 되는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체크해야 됩니다. 주말간 좀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그죠? 걱정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반등 강하게 논다라고 야간에 해놨으니 다행입니다. 자, 옵션 만기일이 당일 빼면 이틀 남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휴일이고 목요일. 이거 보십시오. 콜 옵션 50% 오르고 풋 옵션 막 50% 60% 빠집니다. 그냥 조금 흔들리면 물론 0.9가 조금은 아닙니다만 급등락하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날 방송 치킨 먹어야 된다 했던 날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보시면 1106달러 수익 났습니다. 그럼 1106달러면 그날 그 다음날 있잖아요. 제가 환전해 가지고 그냥 질러 버렸습니다. 한 130만 원 정도 벌었죠. 그죠? 닥터케이 보통 하루에 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니다. 1시간 정도 방송하면요. 자, 최근엔 가장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죠? 방송을 좀안 했기 때문에 이 크루드 오일 매매를 좀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 방송도 210달러 이것도 방송 중에 잠깐 보여드리면서 했던 거고 몇분안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 아, 말로만 하냐 너? 말로만 하냐? 아니다. 보여줄 수 있다. 매매하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도 하고 그다음 실전 매매할 때 어디에서 매매하는지 보면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니깐요. 와, 이름 나왔네. 상관없어요. 뭐 이름 나와봐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짚어 나가고요. 다음 주 전략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상당히 어저께 변동성 심했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1200원 환율 돌파한 듯하다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전반적으로 강달러에서 약간 또 누그러뜨려지는 그런 상황. 유로도 그렇고요. 엔화도 그렇고 조금씩 내려오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질문사항 없어요. 질문사항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질문사항에 맞춰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라든지 질문할 거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자, 빈츠님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상당히 소녀소녀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죠? 쓰는 단어라든지 그죠? 댓글 남겨놓은 거 보면 저하고 감성이 비슷합니다. 저도 좀 소녀소녀한 면 있어요. 남잔데. 아이고.
공부는 안 하시고 밤새도록 음악 들었다면서요? 자, 선물이 전날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야, 시장은 막 빠지려고 하는데 선물 앞에 대기 안 쳐요? 딱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전날 보시면 12,000 계약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12,000 계약. 이 뭐야? 선물. 아, 여기 그래. 이상하다. 11,800 계약, 그죠? 14,000 계약까지 가까이 매도했다가 끌어당긴 거거든요. 장 초반에 자 빠지면 사실은 이 지금 6,000 계약 정도는 그냥 단순 계산으로 여기 매도 때렸던 거 걷어들였다 아닙니까, 그죠? 절반 가까이 그 수익 챙긴 겁니다. 밑으로 빠졌으니까, 그죠? 자, 그것은 공격적으로 막 패대기는 안 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밑에 매도 때리는 애들한테 그냥 살살살살 갖다 대주면서 차익 실현 좀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연기금이 이제 매도 때리다가 전일은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이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펀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환매수도 약간 있을 수 있고 기관들이 비교적 바닥권에서 받아왔던 물량들 조금 털어내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연기금이 700억 정도 받아줬다. 지지와 저항 추세선 잘안 보이는 게 많이 안 봐서 그렇겠죠. 많이 보다 보면요, 탁 하면 보입니다. 탁 하면 보인다고요. 그죠? 자,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닥터케어 그래도 이 현금을 좀 만졌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밑에 직원들이 만지는데 돈을 딱 잡으면 한 뭉치 잡으면요 거의 100만 원에서 몇장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옛날에 제가 돈 많이 만질 때요. 그럼 딱 잡으면 100만 원이에요. 아니면 99만 원 내지는 101만 원. 신기하죠. 사람의 감각이란 게 진짜 그래요. 자, 예전에 TV에서도 은행 직원들끼리 나와가지고 대회하는 것도 안 봤는데요. 진짜 잡으면 100만 원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자, 옛날에 KTNG의 전신 전매청에 다니는 아줌마들이 자동화되기 전에 담배를 딱 잡아서 숨을 까치라 그러죠. 숨을 개피를 딱 잡아가지고 한 갑에 넣거든요. 그 아줌마들 잡으면 손가락인 손 안에는 담배가 20개 딱 잡힙니다. 신기하죠? 자, 그것은 오랫동안 숙련된 그런 감각에 의해서 그렇게 정말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기계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기계는 정해진 대로는 잘할지 몰라도 융통성이 좀 없을 수 있거든요. 최근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워낙 인공지능이 발달돼가지고, 그죠? 알파고입니까? 바둑도 두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죠? 자, 많은 시간 동안 차트를 많이 돌려보고 투자를 하시면 나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금 있다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어저께 저번 시간에도 한번 하긴 했는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잡아야 되는지 한번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60일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그래서 내일 갭 상승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이겠죠. 0.96 올랐으니까 자 여기 2050을 강하게 돌파해 낸다면 좋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또 흔들흔들 하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점을 치는 시장의 관계자들이 더 많아졌다. 10월 말에 FOMC에서 다시 한번더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자, 75% 정도로 0.25% 인하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점쳤던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으로 지금 그 선물 개통 있습니다. 그렇게 점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또한번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아마 이주열 한국 총재가 베이스를 까는 거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있어요.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거든요. 그죠? 부양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 때문에 미국, 유럽 그리고 지표 조금 좋게 나온 것 때문에 전일 강하게 반등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코스닥은 20일, 60일 강한 저항권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다시 재빠르게. 자, 정확하게 꺼야 되겠죠. 그런데
정답은 없어요. 다만, 기준을 자신이 세워가면 되는데, 저는 그 기준을 지켜보니, 저도 선생님한테 배웠겠죠? 많이 맞더라, 이거죠? 그러면, 신뢰가 가니까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요거 잠깐 정리하고 해드릴게요. 자, 주식이 뭐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확률이에요. 확률 싸움입니다. 수학과 과학이 상당히 많이 접목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먼저 그럼 셀트리온으로 한번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그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선. 기아차 안 했으면 할게요. 자, 기아차 좀딸 텐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그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죠? 하루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SK 하이닉스가 완전 걱정이 되는 상황이 돼야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죠? 대번 반등했지 않습니까? 물론 막판에 조금 빠졌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너무 이전 거 계산하면 좀 별로 느낌 안 와타니까 여기 정도부터 대략 저는 지지어 전 끊을게요. 자, 이렇게 됐다 치고요. 자, 10만 원 정도 여기 정도부터 보면 돼요. 자, 여기도 잘안 보이죠? 넘어갑니다. 여기부터 볼랍니다. 잘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 위는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여기 상황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지와 저항과 추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평선의 저항이었는데 뛰어넘어요. 그러면 여기를 저항선이라고 꺼 놓을 수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 탁 무너지고 여기 못 넘어가다가 뛰어넘습니다. 자, 지지는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넘어가니까 여기 지지될 거예요. 지지됐습니다. 그죠? 자, 여기 인근 저항이에요. 어떻게 여기 인근 가니까 자꾸 부딪히죠? 자, 요렇게 넘으면 딱 맞아요.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해보면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 그러면 파란 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죠? 자, 여기를 뚫죠? 베리 굿입니다. 돌파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추세선은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도부터 꺼보는 게 조금 바람직해. 왜냐면 이 뒤가 너무 급등입니다. 그래서 조금 매치가 안 돼요. 이렇게 딱 꺼보면 돼요, 일단. 여기부터 새로운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 추세선은 여기가 저점이라 생각하고요. 여기 저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도 여기도 보이죠? 여기 그 이전에 지지선, 아니 그러니까 추세선을 끌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좋은가 하면요, 이렇게 저점 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0일과 인접한 여기도 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하는 지점 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20일 인접한 여기 한번 꺼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지지선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한 구간이니까 여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중간 정도 꼬리가 길면 중간 정도 이렇게 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선 추세선의 상승 추세선을 꺼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지지하던 그리고 단기간 박스권 이러던 거 뛰어넘어요. 그리고 여기, 자, 핵심은 뭔가 하면요, 일일이 다끌 필요 없습니다.
자, 잘 밀리려 하지 않는 앞전에 저점을 잘 밀리지 않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아, 여기가 지지선. 앞전에 고점을 잘 뛰어넘지 못하고 여기서 자꾸 헤딩하면 여기도 비교적 저항받았다 할수 있거든요. 저항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딴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직전에 저점 부위, 내지는 돌파된, 아, 고점. 요런 부위, 요런 부위. 그죠? 여기 부위는 지지선. 이렇게 자꾸 가면 밀려 내려오는 여기가 저항선인데 여기에 뚫고 나오면 어떻게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지지로. 자, 여기는 한번 밀리지도 않고 그대로 대박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지와 저항은, 셀트리온보다 일단 기아차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셀트리온 너무 급등해서 좀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것 가지고 하면 설명이 더 편해요. 자, 기아차는 여기부터 이렇게 꺼도 돼요. 이렇게 꺼면 너무 현재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뭐 어떻게 끊는다? 여기 보면 저점 있죠, 또?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딱 지나가게 꺼었는데 희한하게 여기 지지대죠? 신기해요. 여기도 꺼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60일 이탈한 척 하다가 올라갔으니 이렇게 꺼볼 수 있습니다. 기아차의 추세는. 그죠? 자,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지 중이죠.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그럼, 횡선의 지지, 인 추세선이고요. 여기, 자, 어디다? 여기, 인근 가니까 자꾸, 지켜내는 선 있죠? 그게 지지. 그리고, 여기가 저항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좁혀서 본다면, 이것은, 정바람 님도 기아차에 대해서 설명, 원한다 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거래가 조금 터지면서 음봉 크게 떨어졌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60일까지 그냥 한 방에 깨고 내려오는, 장대 음봉. 좋지 않죠? 일단 좋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내일 추가 하러 간다면 41,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그러니까 전일 해외시장 올랐고 야간선물 옵션 시장에서 올랐으니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깨고 내려온 여기 44,000원권 정도를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으로 추후 더 강하게 반등 가능하느냐, 아니면 가다가 밀리고 뭐 찔끔 반등하거나 하면, 추후 44,000원권은 다시 또좀 저항권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안 좋고요. 반등하면서 여기 올라오는 이 추세선에 지지를 받는다면, 여기처럼 지지를 받는다면, 올라타고 다시 위로 왔다 갔다 할때 여기 추세선 라인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다. 그 추세선은 현재 120일이 그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120일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20일 지지를 강하게 하는지 체크하시고 200 아 60일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여기 20일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기아차는 앞으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유지되면서 강하게 갈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매수 의견 드렸어요, 저는. 그죠? 승부 걸었습니다. 자, 왜? 시장은 비슷한 패턴을 항상 이루거든요. 자, 뭐다? 자, 목표치는 일단 전고점입니다. 47,000원권까지.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개별 악재였다면 다릅니다. 다른 시장이 괜찮았는데 혼자서 3% 빠지고 했다면 달라요. 하지만, 하이닉스 보십시오. 전전일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대번에 쪽 끌어당깁니다. 2% 가까이 가다가 좀 밀려서 그렇지. 그죠? 시장이 막판에 밀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자, 이거, 그냥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이거 완전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그죠? 20일 깨고 내려온 장대음봉 무조건 던져야 돼요. 안 던집니다. 안 던져요. 오히려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성공입니다. 왜?
이거 업종 대표주이기도 하고 시총 1, 2위 종목인데 시장 안 좋아서 빠진 거다. 저는 그렇게 딱 판단했고 제 판단 틀리지 않았고 기관 외국인 전일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땡깁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평선 21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전고점 인근이 한 84,600원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여기 갔다 좀 왔다 갔다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쪽 크게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그죠? 올라오면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물렸던 사람이 아유 그냥 청사 날란다 하면서 저항을 좀 매물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저께 강하게 땡겼거든요. 뭐다? 20일 강하게 21일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만 강하게 깨는 시도 넣고 전일은 무너뜨리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던져야 되거든요. 안 던집니다. 샀어요, 샀어. 그죠? 이날 20일 지지한다고 여기 사버렸습니다. 일단은 좋았는데 원위치 비슷하게 왔습니다만 삼성전자 투자할 만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고요. 시리님도 추가 매수했다. 2심 전심이네. 그죠? 그래도 같이 오래 했단 아닙니까? 1년 정도는 됐잖아 이제. 그죠? 같이 한지 무료방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해 왔는데 비슷비슷하게 생각이 좀 맞아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전이 크게 무너진 거에 비해 그 다음날 바로 빠른 회복세 나왔다면 기아차도 자 전일은 자동차 이 부품 회사 상당히 자동차하고 많이 폈어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이 제약바이오의 이런 쪽 빼고 거의 하락세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저께 표적으로 그냥 좀 두드려 맞았다 돌아가면서.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 조금 돌아선다면 못 갈 이유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차피 포트폴리오 쪽에 관심 많으실 테니까 셀트리온도 아까 하다가 좀 어중간하게 마무리했는데요. 자, 셀트리온 지지장 여기서 이제 해볼게요. 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요점이다? 전고점, 전저점 이게 요점이에요. 전저점 여기에서 기준으로 전저점은 여기에요. 자, 여기 인근 가니까 들어올리면서 지지됐어요. 이게 쉽게 말하는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이중바닥. 여기 있는 바닥이 여기보다 좀 더 높아야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죠? 그러면서 쌍바닥 형성하면서 20일 돌파입니다. 여기 매수 포인트입니다. 매수했어요. 그죠? 그리고 60일권에서 밀리는 게 당연 밀렸어요. 20일에서 다시 재매수 지지할 것 확인하고 예측하고. 자, 보통은 이 양봉이 나와야 보통은 매수를 하는데 셀트리온은 조금 변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닥터케이도 약간 변칙적으로 해봤는데 일단 절반 실패했습니다. 여기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나 16만원대 지지된 됐어요. 왜? 여기 돌파 되기 힘들었던 여기 저항권의 역할을 하던 부분 요거 돌파하니까 여기 지지되죠. 여기 지지됩니다. 그죠? 이제 지지 저항선 조금 이해되시죠? 빈츠님 절반 손절했고요. 왜? 20일 깨졌으니까 내가 20일 지지한다고 샀으니. 그리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적당하니 앞전 고점 있죠? 17만 4천원에서 끊었어요. 그리고 그냥 옆으로 횡봅니다. 자, 지지장이 좀 보이십니까? 지지장의 핵심은 전저점, 전고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평선 받쳐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여요.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축소 이후에 아직까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버틸만 했는데 그냥 흔들흔들 하길래 그냥 17만 4천원에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수익 잘 챙기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고점과 그 전고점을 끊고 그 사이에 저점을 끊으면 안 되나? 전고점과 전고점을 끊고 그 사이에 저점을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습니다. 만 무슨 말 하는지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습니다만 아마 이 상황을 말씀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생각 드는데요. 이렇게 끄면 되죠. 이렇게 여기에 큰 흐름에서 보면 여기가 고점이기도 하고 여기도 고점이기도 하죠.
자, 여기 꽂고, 여기 이렇게 꽂고, 그죠? 여기도 안 죽으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도 저점 중요한 권역이니까 이렇게 선을 꺼서, 기준으로 삼아도 됩니다. 아마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FM이다 생각하고, 요렇게, 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말로서 표현한 건 서로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7만 6천원, 여기권을 강하게 뛰어넘는다면, 일단 120일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18만 5천원권까지 잘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 단순하게, 볼린저 밴드의 이론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제 확장되다가 축소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저 약간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시장 상황이 내일 강하게 상승한다면 아마 이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 20일 다시 돌려낸 모습이고요. 전일 저점권역인 47,000원 좀더안 무너뜨리면 여기 전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보겠다. 49,600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현재 모양이 더 강세입니다. 강하게 올랐고 눌림목 지점까지 와서 그냥 같이 사줬습니다. 자, 기아차 말씀드렸고요. 일단 강한 반등이 빨리 선결돼야 됩니다. 60일과 20일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뚫는지가 중요하고, 목표치는 46,900원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여기, 박스권에서 제법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는데요. 기아차하고 좀 비슷한 상황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 60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 보이시죠? 밑으로 깨는 척 하더라도 대번에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모멘텀을 가지고 카카오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카카오 뱅크라든지, 그죠? 증권사 인수 부분이라든지, 블록체인, 그리고, 운수업 등등등등 다양한 지금 그리고 뭐 카카오톡 안에 광고 계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익 채널을 파이프라인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서서히 수익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 생각하면 돼요. 자, 외국인 꾸준히 들어옵니다. 자, 현대엘리베이가 이제 조금 참 온탕을 갔는데요. 여기서 잘 사서 예 하면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서 좋았는데 전이 상당히 흔들렸어요. 그죠? 일단 여기서 추가매수 들어갔습니다만 너무 밀었습니다. 오늘 아마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자들 아마 회동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북한과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려 하지 파토칠 상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호재 한 번만 놓은다면 대번에 반등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 84,700원권 대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없으나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강하게 반등이 나와줘야 20일 권역 지지 이거 보고 사실 조금 사 들어간 거였거든요. 저 여기죠? 20일 인근이네. 여기서 적당히 잘 지키고 반등하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크게 밀린 건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손절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이것은 버틸 부분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좀더 버텼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 경협 테마성으로 한번 갈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좀 버텨보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에 개성공단주 급등. 야, 시간에도 보신다 이거죠. 저도 한번 볼까요? 자, 잘안 보기 때문에 여기선 잘안 봐요. 여기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시간에 다닐까?
이몇 프로 올라간 거야? 그죠? 0.68. 에이. 어쨌든 빠진 것보다 좋네. 그죠?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 개성공단 막 그거 했다 했잖아요? 볼게요. 올랐는지 많이. 저는 뭐 개성공단이라고 따로 해놓진 않았으니까 남북경협 대충 섹터를 보고 있는 거 볼게요. 어? 현대건설도 올랐네. 현대로템 조금 올랐고, 현대엘리베이, 부산산업. 우와, 이몇 프로야? 잠깐만. 어쨌든, 그죠? 야, 부산산업 한번 봐야 돼, 몇 프로인지. 2% 정도. 조금씩 올랐네요. 다행입니다. 자, 우리 포트 그러면 조금씩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조금 올랐네. 삼성전자 찔끔. 기아차 또 빠지네. 참. 자, 셀트리온도 한번 봅시다. 셀트리온 약간 약세네. 자, 그래서 뭐저 시간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조금 올란 것도 있고 안 올란 것보단 좋죠. 그죠? 현대엘리베이가 시간에 7%인가 5%인가로 7%인가 아마 오르기 전에 올란 걸로 나왔고 장딱 시작한 데한 4, 5% 정도로 다 시작하더군요. 그죠? 자,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걸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본 종목들은 그렇게 봤고요. 자, 아모레퍼시픽 전일 아마 유료방에는 계속 한번 관심 가져봐라고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올라타는 거 확인했으면 여기 눌리면 사실 매수해도 되는 권역이거든요. 근데 말안한 이유는 뭐가 우선이다? 시장이 우선. 시장이 개판이라서 아무 말안 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뭐 되게 좋기보다는 여기 이격이 있으니까 이격 맞고로 갈 만한 정도 이렇게 목표치가 나와 보입니다. 16만 4천원.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바닥권 탈피 모양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괜찮아요. 삼성전기 괜찮습니다. 눌려주면 이거 접근할 겁니다. 그죠? KMW. 와우. 이거 진짜 안 밀려. 그죠? 진짜 안 밀립니다. 그러나 강한 추세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 흔들리고 무너뜨렸는데 올라가다가 밀리고 자 강하게 20일 올라타면 모르겠으나 20일 못 올라타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프리카 TV도 추세 돌려낸 이후에 잘 버티면서 상승 가능한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S-OIL 기름값 폭등 때문에 같이 추세 좀 올라갔다가 기름값 처지니까 같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름값이 아마 빠지기보단 더 올라갈 거예요. 닥터케이가 기름 상승에 베팅해가 먹었거든요. 기름 상승에 베팅해가 먹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자 이건 오잖아. 자 핀츠님 여기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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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교적 저점이다 아닙니까? 여기 딱 아래꼬리 달고 딱 올라가는 거 보이죠? 여기 그죠? 이게 지지입니다. 지지. 여기 인근 가니까 끌어당기고 여기 가니까 끌어당기고 그죠? 그럼 저항은 어디쯤 될까? 여기쯤이 저항 될 거예요. 여기쯤이. 그죠? 이평선 저항.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름값 올라간다면, S-OIL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적당한 선에서 관심을 가져볼 겁니다. 자, NC소프트가 여기 60일 깨지니까 그냥 던졌습니다. 밑으로 빠졌고요. 삼성중공업도 시원찮습니다. 던졌습니다. 네이버, 20일 깨지는 상황입니다. 안 좋아요. 현재 안 좋아요, 현재. 자, 네이버 같은 것도 만약에 60일권으로 확 밀리면, 한 단계 더 출렁하고 밀리면 관심 있습니다. 자, RFHIC도, 5G에 KMW와 함께 원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등 이후에 KMW와 함께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똑같죠, 모양이 거의. 왜? 차익 실현 물량 나온다 이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자,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도 밀려주면 소부장이라서 소재 부품 장비단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과 대응 좀 하기 위해서 혜택들 좀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핸드폰 관련은 UTI 이거 좀 관심 있어요. 뭔가 하면 핸드폰 그 카메라 위에 보면 유리 덮어져 있죠. 그거 만든 회사거든요. 윈도우. 그러니까 관심 있습니다. 자, 핀테크,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상당한 온라인 쇼핑몰들하고 연계돼 있는 결제사니까 이것도 관심은 좀 있습니다. 자, 대하 TI 이거 철도 관련 LG생활건강 무겁다 했는데 역시 좀 처졌어요, 그죠? 현대차 훨씬 기아차보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크게 밀렸어요. 핸드폰 부품은 KH 바텍하고 UTI하고 가장 관심 있습니다. 야, 이 공기청정기 관련, 미세먼지 관련, 이건 날라갔어요. 그랜시아. 한국금융지주, 이거 빼버립니다. 요, 올라갔다 적당히 눌리면 관심 있었는데, 이거 그냥 금융주는 별 관심 없어요, 사실. 별 재미 없습니다. 물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이긴 해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별로, 뭐, 별로입니다. 이거 이오테크닉스는 꾸준하게 올라가긴 올라가요. 네펫은 좀 쉬운 차는데 뺍니다. 에스앤티 모티브 이거 강하게 올라가다 팡 쳐지면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비교적 메이저급은 아니다 싶으니까 일단 관심만 있습니다. 전기차 이쪽이거든요. 자동차 부품 관련입니다. 자, FNF 이거 메이저리거 있죠. 섬유 우보 그죠? MLB입니까? MLB 메이저리거 베이스볼 그죠? 그리고 디스커버리 그 브랜드입니다. 이거 괜찮아요. 지금 현재 보면 섬유 의복조. 자, 여기 인근에 다 꺼내놨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죠? 자, 삼양식품 괜찮아요. 다 돌려냈습니다. 식품 음식료 중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삼양식품 최고 나와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뭐 살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강하게 올라탔고 여기 정도 매수 단가 매수 가능 지점 맞는데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는 정도. 야, 하이트 진로 그죠? 일본 맥주 안 마시면서 하이트 쪽으로 수혜 있다 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사면 안 돼요. 밀립니다. 잘못하면. 웅진코이 돌려내니까 관심 있고 약간 밀리면 관심만 가져볼 필요 있다. 자, HLB, 와, 날라. 저, 위로 날라갔습니다. 신라젠, 15%. 빠진 거는, 생각해 보시면 되구요. 바이오 너무 바다닥거리는 거, 관심 배제하셔라.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이 더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관심 가지십시오. 중장기 가능한 구간입니다. 중장기 가능하고, 자, 우리는 포트폴리오 일단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셀트리온을 편입을 할 수도 있는 권역인데 일단 다른 거 정리 잘 해놓고 야 그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갔다 내려오면 사면 되죠. 한없이 올라갑니까? 한없이 올라가냐고요. 올라갔다가 조정 받으면 그때 사면 되니까 자 올라간 거 확인하면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올라간 거 확인하고 눌려주면 그때 들어가도 돼요. 어쨌든 셀트리온 중장기 가능하다 했던 의견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셀트리온 이제 중장기도 가능하다 했는데 위에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 같이 방송 좀 해봤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보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오른쪽 중단에 보면 실시간 채팅 꼽혀 있죠. 그거 누르시면 왼쪽에 좋아요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있는 실시간 채팅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한번 누른 분은 두번 누르면 없어지니까 한 번만 누르시고요. 실시. 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오른쪽에 보면 S 되어 있는 표시 있죠? 달러 표시. 그거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슈퍼챗인데요.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주말도 없어요. 닥터K, 그죠? 열심히, 방송하는데 후원하고 싶다 하시면 슈퍼챗으로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보십시오. 궁금한 거 없으면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궁금한 거 없어 보이니까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전일 낙폭 좀 심했고, 물론 주식 하시는 분들 미국 시장 다 챙겨 봤겠지만 야간 선물 시장 이런 거안 챙겨 보는 분도 계실 테고,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주말 편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방송 내용 괜찮았다 하시면요.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나올 때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자, 전일 불금이라고 그렇습니까? 오늘 토요일이라고 그래요. 방송 보시는 분 아주 몇분안 되신 것 같은데, 그죠? 방송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공부는 항상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금요일, 토요일, 오늘 좀 쉬었다면 나중에 저녁 때부터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딱두개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전 다음 시간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